2022년 10월 둘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특이씨, 오늘 1위 은행장으로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긴장도 했었는데요. 또 우리 채민씨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세기씨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슬기와 스트레이키즈,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스트레이키즈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앨범도 정말 많은 고민과 정말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는데 정말 많은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이 뭔가 우리가 고집하는 음악과 무대가 정말 맞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상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고생 같이 해주시는 JYP 가족분들, 그리고 일본부 형 누나들, 그리고 지윤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테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번 활동 때 정말 많은 선물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보답하는 더 멋진 주띠 있는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3.